자, 오늘은 알약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쥐며느리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호프만색입니다. 제일 큰 예부터 원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어디 갔어 이거? 자, 쥐며느리 최대종. 애완등각류 최대종이라 보시면 돼요. 육상등각류 최대종이라 보셔도 되고, 호프만색이고요. 자, 일단 수컷은 이렇게 몸이 길쭉한 형태로 꼬리도 길고 이렇게 되고요. 얘도 다큰건 아니에요. 이제 암컷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저번 주에 공벌레 영상에서 제가 분량 조절을 실패해서 엄청 영상이 길어졌잖아요. 해서 이번 주 지면을 영상은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갔고 좀 주요 종 애들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호프만색이고요. 되게 많아요. 근데 다들 어디 갔지? 되게 많거든요, 얘들. 왜다안 보이지? 네, 이렇게 검은색 수컷도 있고요. 어때요? 매력적이죠? 엄청 크지 않아요? 주변들에게 이렇게 크다니요. 와,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준성체급을 입양했었거든요. 준성체급도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컸었습니다. 이만한 주변들이고요. 얘는 조금 나이가 든 수컷이라 이제 허물도 잘못 벗고, 사이즈는 되게 큽니다. 나이가 든 수컷이라. 야, 사이즈 비교하기 나와. 자, 이런,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새끼들도, 유치들도 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는 몇 마리 안 남았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너무 빨리 분위기가요. 호프만색이 되게 많았는데 다들 더 어디 숨을 거지? 일단은 다음 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뭐가 많죠? 통만 한 6개 있죠? 얘들은 다 같은 종입니다. 양쥐면들이라는 종이고요. 하나하나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얘는 가장 먼저 양지며느리 오렌지란 종입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마리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얘들도 나름 대형종 지며느리지만 아까 호프만색에 비하면 너무 작긴 하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노말 양지며느리입니다. 야생 원종이고요. 발렌시아나 뭐 오렌지 밀키백 이런 애들이 조금씩 섞여 있긴 해요. 일부러 섞었어요. 원종은 이런 느낌이고요. 좀 바퀴벌레 같죠? 사이즈 대충 한 이만합니다. 근데 얘를 다 크면은 얘들도 묵은개체 보면 진짜 크긴 큰데 잘 보이진 않네요. 자, 그것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뭐 워낙 인기가 많은 뭐였어? 데어리커입니다. 사이즈는 대충 한 이만해요. 일단 양치맨들은 다 사이즈가 비슷해요. 다 일단 같은 종인데 그래도 목표의 원산에 따라서 조금씩 사이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다 보니까 현재는 원래는 스페인 원산종이지만 어디 지역에서 나온 목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 차이가 조금 중하고. 화이트레드입니다. 지금 이 통에도 100마리 넘게 있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영상 촬영한다고 좀 이렇게 멀리 옮겼거든요. 지금 촬영 끝날 것까지 그 와중에 애들이 다 겁을 먹었나 숨었네요. 일단은 양지변들이 화이트였고요. 일단은 한 마리 꺼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크게 뒤집혀서 좀 예쁜 게안 보이는데 뭐 제가 양지면들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중이고요. 죄송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양지면들이 화이트. 다음은 누구니? 다음은 밀키백입니다. 뭐 애들은 특별하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 근데 나름 특이하게 생긴 외형으로 나름 인기가 있습니다. 얘를 묵은 성체 있는데 묵은 성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묵은 성체입니다. 보면 이렇게 커져요, 양지면들이.
물론 호프만 세기에 비하면 작지만 벨도 확실히 대형종 지면서 있긴 합니다. 밀기백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한자형이죠. 보이죠. 애들이 영상을 찍으려는 게 다 그런 거 어디로 봤어요, 둘 다. 무슨 모프게요? 많이들 오렌지 모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얘는 카라멜입니다. 카라멜은 우리나라에 지금 보급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작은 개체 보이시죠? 얘들은 개체 간의 발색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작은 개체 같은 살짝 노말 비슷한 카라멜 색깔이고, 고컬 개체는 이렇게 오렌지에 가까운 카라멜 개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메리트가 있는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색깔 편차가 심하다는 것만 해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일단은 양지면허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종은 스카버 화이트란 종이고요. 제 집에 스카버란 종이 네 종류가 살고 있긴 해요. 부가 얘들은 고정률이 떨어져서 화이트를 번식해도 이렇게 닮아지는 애들이 나옵니다. 고정률이 막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들도 조만간 경매에나 한번 내보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스카버 화이트. 뭐 지금 얘네들은 거의 달마시안이죠. 고정률이 떨어지는 목표라서 이게 화이트끼리 번식을 해도 달마시안이 나옵니다, 얘들은. 자, 이렇게 화이트 제대로 나오는 발색이 부드러운 이런 느낌이고요. 아까 양지면들이랑 다르게 조금 더 길쭉한 느낌이고, 얘들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까 걔는 둥글둥글한 모양인데 얘들은 옆에 스커트가 좀 풍미 모양으로 생겼죠? 자, 일단 스카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 종류만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종류들은 아직 조금 작아서 좀 더 키운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류는 또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 주면들입니다. 일단은 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사얗고 길쭉한 느낌입니다. 색깔하고 좀 생긴 건 이쁘게 생겼어요. 얘들의 독특한 생태가 뭐냐, 얘들은 일단 처녀생식 종입니다. 암수 그 부분 없이 혼자서 번식을 하고요. 당연히 다 암컷만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번식을 하는 종이고, 뭐 극습제 종이나 비바리움 같은 데 많이 이용되는 분해 동물입니다. 뭐 딱히 매력적으로 사이즈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발색은 예쁘지만 그래도 얘들은 번식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냥 사육장에 넣어놓고 방치하면은 수백 마리가 돼 있어요. 진짜 잘 늘어납니다. 얘들 천재생식 종이다 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종은 하시 다크폼이라는 종입니다. 그 대형종 지면들로 유명한 하시인데 다크모프고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큰 매력을 못 느끼겠습니다. 얘를 살짝 객강구 닮은 느낌에 꼬리 길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은근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얘를 몇 번 좀 분양 좀 해봤는데요. 아, 저는 이거 아직도 처음 입양해가던 손님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리액션이. 저는 얘를 분양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집에 방문하신 방문 손님께서 일 보더니, 와, 저 이렇게 아름다운 생물 처음 봐요 하면서 막 엄청나게 리액션을 하시는데, 저는 원래 분양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리액션을 듣고 분양을 해드렸잖아요. 원래 분양하는 종이 아니었는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제 눈엔 예뻐 보이진 않지만 얘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제 눈에는 좀 칙칙한 발색으로 보입니다. 뭐 나름 무늬가 예쁘긴 해요. 하시 다크폼이었고요. 애들은 뭐 자이언트 화시나 이런 애들처럼 막 커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큰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슬슬 마지막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얘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인데 지금 성체급이 없어요. 아무래도 새끼들 많이 낳고 다 떠나서. 자, 와그널이라는 종이고요. 이 진한 어둠의 다크 블랙 발색으로 유명한 발색
종류고요. 이렇게 몸이 길고 또 수컷의 경우 아까 호프만색이 마냥 꼬리도 길어지는 종류입니다. 하고 대형종 뒷면들이고 이 진한 검은색 때문에 은근 인기가 있는 종류입니다. 지금 말이 좀 많진 않은데 수컷이 없네요. 어떻게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작년 4월달에 번식한 애들이고요. 지금 뭐 이제 기간이 꽤 되게 지나긴 했죠. 나름 사이즈 많이 컸어요. 그래도 작년에는 이제 성체급들이었는데 그들이 새끼를 미친 듯이 낳더니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미국으로 떠났죠. 슬픈 폭풍 번식을 하고 떠났습니다. 자, 올블랙의 매력적인 주며느리 와그너리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찍게 될 생물입니다. 지금 무슨 생물일지는 비공개로 하고요. 과연 뭐가 살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딱 이 종류 한 녀석으로 영상을 준비해 볼 거고요. 자, 제가 예전부터 정말 키우고 싶었던 종인데 이제야 키우게 되네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